예, 여러분, 안녕하세요. 초롱이네 다육입니다. 예, 오늘 온도가요, 32도네요. 그래도 습도가 59%라서 90도로 올라갈 때보다는 낫습니다. 오늘 낮에는 여러 번 차광막을 해줬다가 또 비닐로 덮었다가 반복했습니다. 비가 한두 방울 떨어져서 놀래서 덮고 또비 맞으면 안 되겠더라고요. 그래서 했더니 또 이내 비가 안 오고 해가 올라와서 또 차가막을 덮어주는 상태였습니다. 이 아이들은요, 제가 그 덮개 중에서 비닐이 좀 찢어지고 비 오기 전에 이 아이들 들여서 좀 교체를 해준다고 안으로 들이는 상태거든요. 비닐 덮개를 수리하면서, 수리가 아니라 다시 비닐을 덮어주는 거죠. 다시 교체를 한 겁니다. 그래서 말이 자꾸 헛나오네요. 그래서 저희 집에서 나름은 대품인 아이들을 여러분과 함께 한번 보시려고 한번 같이 한 자리에 모아봤습니다. 예, 사실은 이렇게 화분이 저희 집에서는 굉장히 대품이거든요. 이런 아이들은 나름대로 이렇게 보면서 시원시원한 감이 있죠. 그래서 이 아이들 둘부터 한번 여러분과 함께 보시겠습니다. 여러분 한번 이름 맞춰보시겠어요? 이 아이는 얼굴이 이렇습니다. 다른 아이예요. 이름은 다릅니다. 이 아이는 이렇습니다. 잘 모르시겠죠? 초록초록하고 이 아이는요, 김난조 산정호수 다육농원에서 제가 5주년 가지고 데리고 온것 같아요. 근데 이렇게 폭풍 성장을 했습니다. 여기 보면 이 생장점 부근에 차오르는 거 보시겠어요? 엄청 예쁘죠? 건강합니다. 이 아이는 드라큘라라고 합니다. 이 아이도 굉장히 따글따글하죠. 이 아이는 단지내 다육에서 온 아이거든요. 근데 이렇게 아이들이 화분 크기에 맞춰서 얼굴을 키웁니다. 그래서 저희 집에 제가 이제 최근에는 작은 사각형 화분에 이제 아이들, 큰 아이를 데리고 오며 거리대 못 나가니까 안 데리고 왔었는데요. 맨 처음에는 이렇게 제가 큰 아이들 그냥 마구 들이는 경우가 있습니다. 근데 사실은 이런 아이들이 보는 또 즐거움이 있습니다. 그리고 카타르시스도 됩니다. 사실은. 시원시원해서. 그래서 이런 아이들 보시면서 한번 힐링도 해보시고 좋을 것 같아서 이렇게 한번 보여드립니다. 그리고 요 화분이 7대 3으로 제가 이제 상토를 3으로 하거든요. 그것만큼 화분을 크게 하며 아이들이 이렇게 몸집을 키우는 것 같습니다. 그래서 같은 그 마사 7에 상토 3의 비율로 하더라도 작은 화분에 키우는 아이하고 또 이렇게 큰 화분에는 아무래도 영양분이 많아서 뿌리 내림도 좋고 아이들이 양분 흡수가 잘 돼서 그런지 이렇게 몸집을 피우니까 보는 즐거움은 있습니다. 지금 이제 펄감도 빠졌습니다. 봄하고 이 아이가 보니까 봄에는 펄감이 좀 느껴지는데 지금은 초록초록하게 예, 아이가 변했죠. 누가 누군지 잘 모릅니다. 실상을 알려면 계절이 변해야 되고 바뀌어야 되고, 그리고 이제 온도차가 있어야 아이들의 정체를 정확하게 알수 있죠. 예, 거의 이제 대동소이하죠, 얼굴이. 그래서 요 드라큘라도 이 아이는 좀 치마를 입었습니다. 그리고 또 여기 이렇게 치마를 입어서 자구가 올라오는데 눌립니다. 눌려서 자구가 제 기능을 못하고 예, 눌려 있습니다. 모주한테. 그래서 이렇게 예쁜 샤이닝 펄 하고 예, 드라큘라 보여드렸고요. 이 아이는요, 휴미를 냈습니다. 봄에 볼 때는 이 아이가 미생으로 굉장히 이뻤거든요. 워낙 군생을 데리고 왔던 아이인데요. 이 아이가 키우는 재미가 소록소록합니다. 이 아이도 지금 화분이 꽤 넓죠. 커서 이 아이도 화분 크기만큼 자구도 잘 내고 양분이 많아서 그런지 굉장히 자글자글 잘 올라오죠. 그래서 저희가 농원에 가면 아이들이 크게 대품으로 성장할 수 있는 이유가 바로 큰 화분. 이것뿐만이 아니라 뭐 통풍도 잘 되고 햇빛이 좋고 또 여러 가지 이제 관리도 잘 하셔서 그러기는 하지만 이렇게 화분 크기에 비례해서 아이들도 몸집을 키우고 아름다움을 자랑하는 것 같아서 아주 좋습니다. 휴밀리스도 역시 화분 크기만큼 아이들이 성장하고 다글다글하죠. 그리고 이 아이의 물 관리는요, 쪼글쪼글할 때 듬뿍 봄에는 수도꼭지로 틀어서 주고요. 많이 흠뻑 젖도록 송풍이 잘 되니까요. 근데 이제 요즘 같은 경우에는 공중습도만 먹어도 되기 때문에. 근데 비가 들이친 것 같습니다. 이 아이가 지금 짱짱하거든요. 그냥 이렇게 놔두고 통풍 잘 되는 거리대에 비를 맞히더라도 그냥 놔두면 됩니다. 밑에도 자구가 꽤 올라오죠. 예, 이렇게 해서 휴밀리스도 보여드렸습니다. 예, 그리고 크리스 본입니다, 여러분. 크리스 본이도
아, 이 아이도 굉장히 작은 아이가 왔었는데 화분 크기에 맞춰서 크기를 키웠습니다. 이 아이도 국민창 다육에 속한다고 할수 있죠. 그래서 아주 예쁘게 잘 성장하고 얘 아주 매끄럽죠. 호남입니다. 남자로 치면 잘생긴 아이입니다. 예, 그리고 오늘 영상을 보니까 레티지아를 합식하는 분도 계세요. 아, 국민 다육을 키우시면서 레티지아를 되게 들이지 않은 분들은 없을 겁니다. 워낙 이 아이의 매력이 봄하고 가을에 온도차가 있을 때 빨갛게 물이 들고 오랫동안 물이 빠지지 않는 아이라서 굉장히 사랑을 많이 받는 아이죠. 워낙 요 뒤에는 오래된 아이고요. 여기 너무 예뻐서 요 아이를 한 포트거든요. 더 가져와서 제가 자리를 좀 뒤로 밀고 합식해 준 아이입니다. 그래서 사실은 따로 놀려고 하다가 저 거리대에 나갈 자리도 없고 해서 이렇게 제가 심어놓은 아이입니다. 아, 무자랑 없이 거리대에서 아주 예쁘죠? 예쁩니다. 네, 그리고 이 아이는 바로 아르제입니다, 여러분. 제가 오래전부터 키웠던 아이입니다. 요두 아이는 제가 합식한 거고 뒤에는 예전부터 키웠던 아이입니다. 워낙 예쁘게 키우기 위해서는 이런 아이도 작은 화분에 달달 달궈야 된다고 하는데 제가 그런 아직은 요걸 바꿀 생각이 없어서 요 아이는 이대로 키우려고 합니다. 굉장히 탐스럽고 좋습니다. 합식한 아이죠. 이 아이는 따로 제각각 자기 몸입니다. 이 아이들은. 그래서 이 아이도 바로 휴밀리스처럼 그렇게 크는 아이입니다. 이런 색감을 미색으로 이렇게 변한 아이인데 아르제가 아직 그런 얼굴을 보여주질 않네요. 아르제였습니다. 그리고 이 아이는 퍼플 샴페인입니다. 이 아이가 귀가 들이셨습니다. 가의 가장자리에 있었거든요. 그래서 이렇게 얼굴을 듬뿍 키우고 하늘을 향해서 팔을 벌리고 있는 듯한 그런 수영을 자랑하는 아이입니다. 이 아이가 이제 달궈지면 입장을 줄이죠. 확 줄일 거고 이제 서서히 입도 이렇게 로제트도 다물고 하면 굉장히 예쁠 것 같습니다. 이 아이도 지금 대품이에요. 화분이 크죠. 그래서 이 아이도 양분만큼 이렇게 키워서 아주 멋스럽습니다. 그래서 퍼플 샴페인도 보셨고요. 아, 이 아이는 대품 아닙니다. 야곱생인데요. 아, 우짜람 없이 아주 이뻐서 이렇게 한번 보여드리면서 오늘 마감을 할까 합니다. 야곱생이도 보라색으로 굉장히 예쁘죠. 2,000원 하는 아이를 데리고 왔는데 이 아이도 자구는 잘 내는 것 같아요. 보니까. 그래서 이런 보라색이 매력이 있고 살짝 물 빠지지 않은 요 보라색이 있는데 특이한 색감을 자랑하는 아이입니다. 오늘 이렇게 제가 비닐 버리대에 덮개 비닐이 찢어져서 교체하다가 또 아이들 들인 아이들 여러분과 함께 구경을 했습니다. 내일도 일기예보가 틀렸으면 좋겠습니다. 비 온다는 소식이 있는데요. 모레도 비 온다는 소식이 있는데 또 어긋났으면 좋겠습니다. 오늘 같이. 햇빛은 좋습니다. 근데 구워지는 아이도 있습니다. 삶아지기도 합니다. 그래서 제가 보니까 굉장히 조심해야 될것 같아요. 여러분 건강 유념하시고 맛있는 거 드시면서 여름 잘 나시길 바랍니다. 네, 감사합니다. 안녕히 계세요.